안녕하세요. 어, 오늘 부다로도 말씀드릴 이야기는 낙산사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연기설화 어, 그 조금 낙산사 하면 굉장히 다 유명한 사찰이잖아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또 사실은 저게 진짜 맞냐에 대한 생각들 뭐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습니다. 어, 낙산사를 누가 창건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의상대사가 참관했다 그게 지금 이 조항이에요. 어, 이 삼국유사에 낙산 이대성 낙산사에 두 명의 큰 성인이 있대 그게 관세음보살하고 정취보살이래. 관세음보살과 정취보살. 어, 화엄경 어, 입법계 품에 보면 선재동자가 오십삼 선지식을 차례대로 이렇게 다니면서 도장깨기를 하거든요 응, 도장깨기를 하는데. 이제, 보탈악가산에서, 남인도 보탈악가산에서, 28번째로 관세음 보사를 칭견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29번째로 하려고 했더니, 어휴, 가야 되는데, 당신이 오네. 어, 철이산에서 왔대. 철이산에서 왔대. 그래서 낙산 안에서, 그러니까 보타라카산 안에서 그 다음번 29번째 선지식도 같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공간의 동시성이라는 거예요. 공간의 동시성. 예, 네. 네. 그게 누구냐면 정치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보살의 문제가 사실 이 낙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정치보살이 독립신앙으로서 나온 적은 없는데, 이 정치보살이 관세음보살의 어떤 확장판으로서 보타락가산 관세음보살이 나중에 신앙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어, 600년대 이후로 이쫙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정치보살까지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게 음, 천수경에 예, 관자재보살마하살, 정치보살마하살 거기에 대부분 뭐 대세지 보살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관세음보살 명호들이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정치보살이 나오는 게 사실은 이 낙산사와 관련된 영향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에, 낙산 이대성 이대성이라는 거두 명의 성인 관세음보살 정치보살 관음정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조신이라고 하는 조신의 꿈. 음, 들어봤잖아요. 그제. 요즘은 사실 별게 없는데, 예전에 그 전설광에서 의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어, 지금은 저건 뭐 누가 보겠어요. 어, 그런데 왜 갑자기 저 이야기가 낙산사 편에 나오지? 라고 하면, 어, 낙산사 관세음보살한테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가 결혼시켜달라고 칭자를 부리죠. <laughs> 장소가 거기에, 장소가 거기에요. 그래서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낙산사 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관련해서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과연 의상대사가 낙산사까지 올라가겠냐? 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겠냐? 어, 기록에는 저기 말고도, 저기 말고도, 어, 유점사 사적기에 보면, 어, 의상대사가 오대산을 거쳐서 금강산까지 왔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어, 오대산에 의상대사가 거쳐갔다니까. 어, 이게 굉장히 재밌다니까. 오대산 사적기에는 의상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어, 유점사 사적기에 어, 나온다고, 의상대사가 왔다. 그러면서, 어, 금강산이, 금강산이 오대산보다 낫다. 아, 이렇게 또 이제 디스를 한다고. 어. 그 얘기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laughs> 성산으로서 개착되는, 산 전체가 성지로서 개착되는 건 오대산이 빠르고 금강산이 늦어요. 그런데 뭔가 금강산이 나중에 떡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는거 아니냐. 어 그래서 어, 오대산과 경쟁 구도 속에서. 어, 오대산을 누르기 위한 어떠한 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해볼 수가 있어 그러면 의상이 과연. 어, 오대산이나 금강산에 왔나에 대한 생각이 약간 이제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어 그건 고려 중기의 기록이에요 중후기에 민지가 쓴 기록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기록인데 유점사적기가 굉장히 유력한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디스 부분이 약간 이제 저걸 굳이 저렇게 디스를 하면서 가나 그건 어떤 세력과의 관련이라는 거를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음 양양에는 왔을까 양양에는 왔을까 <laughs> 이제 의상 대사에 대한 약간 근본적의 의문들이 들어가요. 어, 의상은 어, 통일 직후에 예, 통일 직후에 어, 어, 당나라의 침공을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귀국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김인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저 태종 무열왕, 어, 무열왕과 관련된 그 김인문이 이제 의상 대사의그 정보를 주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고구려 접경 지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의상 대사가 야경까지 간다는 게 저게 쉽지 않았을 건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진골 귀족이 거기까지 가겠냐 그러니까 신라 영토야 신라 영토인데도. 조금 이제 그런 거죠. 조금 이제 거, 거기는 조금 우리 힘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하나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의상이라고 하는 분을 좀 알아둬야 될게 의상이 진골 출신이고 황복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경주에 황자 들어가는 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 분황사, 황룡사, 황복사, 황성사 이렇게 네 개의 절이 발견이 되는데 황자 들어가는 절에서 출가했을 정도로 대단한 뭔가가 있는데 대단한 게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양반은 어디로 가냐 부석사로 가요 영주 부석사 음, 총골작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이잖아 부석사 뭐 봉정사 이런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인데, 뭐가 놀라워? 왜 세계 문화유산이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질에서 손을 안 댔네. 음, 음 오질에서 손을 안 댔네. 예, 손을 댔으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 가장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현대 불사 중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구상큰 스님께서 송광사를 정리한 사건이에요. 송광사 가람들을 정리한 사건. 그런데 그걸 해서 송광사가 도량도 넓어지고 굉장히 예, 품격이 있어졌어. 예. 원래 옛날 절들은 다 조밀조밀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큰 행사나 이런 게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이 커 보였어 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큰걸 많이 보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거는 야, 저건 무슨 뭐 연립짓냐, 뭐이 이런 정도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 그런 규모도 굉장히 큰 건데, 현대에는 좀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이 그거를 건물을 옮겨서 이렇게 했는데, 그로 인해서 송광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못 들어가죠. 손을 대서, 어, 손을 대서. 어, 손을 대서 그리고 의상은 진골 출신인데 진골 귀족 출신인데 원효는 육도품이고 자기가 세력이 있으면 황룡사로 가야지 왜 부속사로 지금도 부속사가 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음, 주변 시설이나 이런 게좀 약한데 그때는 번성했겠어? 근데 얘기를 보면 의상 정교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도적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다 도적 살것 같아. 산적 살것 같아. 어. 오지로. 왜 의상은 오지로 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사실 이게 한국불교사에서 사실은 풀리지 않는 의상은 그 당시에 도대체 누구한테 밀렸길래 부석사까지 갔나. 어. 세면 황룡사에 있든지 안 그러면 경주에서 벗어나면 안 돼. 세면. 그렇죠. 어. 의상 때는, 나중에 이제 범일국사 나오는데, 저 때는 호족들이 바로, 바로 할 때요. 네.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 그러면 그 호족 세력 안에서도 큰 스님이 될수 있어. 네. 이, 이해가 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방 자치제가 어, 만연할 때는 지방 세력 갖고도 충분히 돼. 네. 그런데 어, 통일 초기에 삼국이 통일하기 초기에는 수도에 있는 게 압도적으로 강해요. 지금 마치 서울을 벗어나서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도시에 무슨 뭐, 아이 그저 뭐야 서울에 대기업 본사에본사에한 뭐 80%가 얼마가 서울에 있다잖아. 그게 상당한 미스테리예요 어,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하필 의상은 두석사로 갔는가? 도대체 의상을 밀어낸 세력이 누군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어. 자장 스님이 계셨으면 자장이 밀어냈다고 하면 되는데 자장도 내나 오대산으로 와이 있... 아 오대산인가 정암산가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거든 지금. 어, 누구한테 두드려 맞아서 누구한테 두드려 맞았냐면 김유신 김춘추입니다. 김유신 김춘추한테 어 이렇게 원투펀치를 맞고 아 이게 인생인가. 내가 여기서 어.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다시 부흥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오대산에서 친견하려고 했더니 문수보살이 안 만나주죠. 바쁘다. 그래서 어, 자장계가 원래 주류였는데 자장계가 어, 밀려났거든요. 자장이 밀렸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 황룡사를 차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최고 세력자예요. 분명히 신라 불교의 최강자인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이. 예, 이렇게 원투펀치를 날려서 의상이 부속사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 응. 아 누군지를 몰라. 아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의상은 유학하고 상당히 강력한 거거든요. 지금. 어, 조건을 잘 갖춘 거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말고 지금 뭐 어디 뭐 하버드 나왔어요가 아니고 어,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내가 하버드를 나왔어. 그런데 서울 본사에 어디 있고 못 있고 안동 이런 데서 내가 지금 <웃음> <웃음> 취업돼서 있어. <laughs> 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저 사람이 누구한테 찍혔나 밀렸나 이 생각을 하면 정상입니다. 네. 왜 80년대 90년대 초반에 하버드를 나왔으면 언간한 데는 다 그냥 어, 서울에 좋은 회사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얘기 있었냐면. 어, 그냥 스카이만 나와도 대기업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었어. 어, 그런 정도였는데, 하고 있으면, 아, 그렇지. 그렇다고, 어, 부속사가 뭐 이렇게 촥촥촥 해서 계속 발전하느냐? 음, 지금까지 그러고 있죠. <laughs> 어, 1400년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죠. 그게, <laughs> 그리고 부속사가 잘안 되니까 지차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종가가 크면 지차가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종가가 좀, 아, 이건가, 저건가,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 의상의 이, 이 일생에서 약간의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의상원왜 부속사로 갔는가. 그리고 만약에 부속사로 갈 정도면, 한번더 생각하면, 야냥도 갈수 있는 거 아닌가? 어차피 지금 배회하고 있는데 지금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의상이 어, 국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네네. 그렇게 강한 이유는 어, 충성심이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진골이기 때문에 그래. <laughs> 내 거다 내 거. 어, 우리 가족 거야 이거 지금. 어,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사람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분은 참 충성심이 있었는가봐. 어, 몇촌 이렇게 건너가면 어, 왕이 우리 집게, 집게 이해가 돼? 그게 진골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게좀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자장스님한테도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에게는 거의 다 보이는 현상들이. 어, 그리고. 그 맥락에서 보면 조금 양양이 위험한데, 예, 그런데다가 불교 성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내가 안정시키겠다. 라는 생각도 가능해요. 물론 그걸로 끝일 수도 있고, 그렇게 안정시켜서 뭔가 세력 기반을 좀 규합을 하고, 다시 내가 경주로 가겠다도 가능해요. 자장 스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대산을 개척해서 성지를 만들고 초채 전방에다가 성지 를 남들이 안 가는 험지로 가서 내가 거기를 안정을 시키고 거기 명주 세력들 그러니까 강원도 세력 그 당시 하슬라요 그 세력들을 내가 규합을 해서 다시 내가 한번 돌아가서 어, 김춘주 김유신과 한번 어, 빅 매치를 해보겠다. 음, 제가 역사를 아는 후배고. 어, 자장율사를 가지고 박사를 쓴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스님 하지 마세요. <laughs>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어, 김유신 안 됩니다. 김유신하고는 뭐 하면 안 됩니다. 김유신과는 같은 배를 타기를 권해 드립니다. 어, 대척점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장율사가 정암사에서 돌아가셨죠. 대영사돌아가셨잖아 약간 비운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투신입니다. 투신 바위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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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신 뭐 이렇게 나오는데 투신이에요. 투신. 예, 네, 투신이에요. 문수보살이 나타난 거를 쫓아가다가 실족해서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와 비슷한 방식에. 앞에 바로 자장율사하고 의상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어,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진덕여왕 때 자장이 지금 저걸 하는 거고, 어, 그 다음에 태종무열왕 김춘추잖아.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저 동북방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김춘추 있고, 그 다음에 문무왕 범민이잖아. 범민 번민 때 지금 어, 의상대사가 움직이는 거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나. 근데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나도를 한번 시전해 볼수 있지. 아, 그거는 안 됐는데 도전! <laughs> 이러고 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어. 음, 그렇게 생각하면 갔다가 가능해. 갔다가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굳이 갔겠나? 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굳이 갔겠나? 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고. 고그리 저는 개인적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물론 뭐, 낙산사까지는 가도, 그게 금강산까지 갔을, 낙산사 갔다고 해서 오대산을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대산까지도 왔을 확률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장률사가 뭘 어떻게 했었다더라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멀진 않거든? 어, 물론 뭐, 걸어가려면 <laughs> 힘들긴 한데, 어,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옛날 사람 기준으로는 그러면 가볼 수는 있어. 근데 금강산은 제가 보기엔 절대 안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금강산이, 금강산이 불교적으로 이렇게 수용되려면, 어, 진표율사 때가 돼야 돼요. 그전에는 불교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도 의미가 없는데, 뭐하러 거기를 가? 어, 진표율사보다 의상대사가 더 빠른데, 진표가 신라 하대 사람인데, 예. 그래서, 금강산 갔다는 이야기는 저는 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뒤에서 이제 금강산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작업들을 한것 같고. 음, 작업들을 한것 같고. 어,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오대산을 디스하는 것도 딱 아우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양양의 낙산사를 가는 거는 왜 저는 갔다고 생각하냐면. 의상대사가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유학을 하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 지금 영파 쪽으로 들어간다고 요 울산에서 출발할 거예요. 어, 울산 쪽에 출발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특수한 경우는 당항성으로 갑니다. 당항성으로 음, 갑니다. 당항성은 지금 경기도 화성이에요. 근데 보통은 다 울산 쪽에 출발하거든요. 왜냐면 어, 경주 쪽에 사니까 그래요. 경주 쪽에 사니까 울산이 예, 좀 편치해.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배 타고가. 아, 어, 배 타고가. 그렇게 해서 배 타고 나중에 의상 정교주에서 나올 거예요. 어, 배 타고 가는데 그배 타고 가면 영파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어? 영파 쪽으로.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보타락가 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 의상 대사 때그 보타락가 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느냐가 또 논점이 돼. 의상이 생각보다 되게 옛날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의상 원효 이러니까 되게 어, 친숙하게 느끼는데 따지고 보면 1400년 전 이분들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과연 어, 보타라카상이 돌아가고 있었냐라는 생각을 하거든. 저는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기록들을 보면 두 종류의 기록이 있어. 하나는 의상보다 늦은 기록이 있고 하나는 빠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빠른 기록을 보면, 근데 그게 이제 남성 때 기록이라서, 어, 저걸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 라는 생각은 있어. 왜냐면 의상은 당나라 때 사람이고, 어, 이건 지금 남성 때 기록이니까. 근데 옛날 기록이 진짜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범일도 똑같은 나오는데, 음, 관음신앙을 약간, 어, 메인은 아닌데, 어, 스페어 타이어 같이 해 갖고 다닙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 타고 다니면서 이게 사고 날까 봐요. 어.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야.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조선 후기에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 갈때 관음경을 읽고 있거든요. 그 유저 그 유물이 남아 있어. 요만한 거. 요만한 게 남아 있어. 그게 관음경이야. 이렇게 병풍같이 이렇게 넘기는 그때 그 제주도를 가는데도, 전라도에서 제주도 넘어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생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야,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 스님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바다, 이게 해상 실크로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관음신앙이 떡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하고 결합하면서 지장신앙이 이렇게 추가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해상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관음신앙이에요. 음, 지금은 관세음보살 이러면 여러분들 머릿 속에 딱 들어오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의 머리에서는 사실은 바다요 어, 바다. 받아.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해상용왕이 나온다고 해상용왕, 남순동자 해상용왕 이러잖아요. 좌보처 남순동자, 우보처 해상용왕. 남순동자 누구냐면 선재동자. 그리고 지금 모든 관세음보살 기도처는 다 바닷가에 있고 파도 소리 들리는 데 있고 물 소리 나는 데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낙산사 기록에도 뭐가 나오냐면 용이 여유주를 올렸다,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식의 도상이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보현보살이 코키리를 타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은 언제나 용을 타고 나와요 중국에서는 용관세음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개개 개 혹은 금모사자라고 하는 사자 오락거락해 선청이라고 하는 선청제청이라는 개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라는 저는, 저는 개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 반려동물 인구가 500만이 넘어섰기 때문에 어, 사자를 반려동물로 키울 일도 없는 거고 어, 그리고 지옥 개라는 설이 있다니까 지옥의 개 산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 어, 히랍시나에도 나오면 그 테티스의 강을 건너면 케로베러스의개 어, 머리 세개 달린 어, 개그 개가 나중에 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서 그 지키는 그 개로 나오는 아그그 그 개예요 그개 그래서 지옥 개라는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의 개가 있다는 거는 저 지장경에서도 나와 그리고 목련경에서도 목련의 어머니가 개로 이렇게 환생하는 대목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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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지옥과 개의 상징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차용됐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에. 그리고 그거는 나는 별 생각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어 김교각스님, 김지장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김지장스님이 어 개를 데리고 갔다더라. 아 그랬을 수도 있어. 그랬을 수도 있어. 어뭐 이렇게 혼자 유학길을 떠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라도 하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뭐 삽살개다, 그게 뭐 동경이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건 됐고 어 데리고 간들 몇 년이나 살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댁에서 키우니까 굉장히 뭐 10년도 살고 15년도 살고 아직 저희 어렸을 때 제가 개를 키워봤는데 한 5년 삽니다. 5년. 어. 아, 진짜 그래요. 어. 그냥 바닥에서 굴르면 그 정도 살아. 어.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어, 어른들에 비하면, 몇 세대 위에 어른들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거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개가, 뭐 경주 개든지, 뭐 어디 개든지 간에, 뭐 삽살 개든지 간에, 야, 당나라까지 가서 물설고 낯설은 데서 진짜 개불 뜯어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왜그 얘기를 하냐면, 김교학 스님 그 이야기에 보면, 백토를 먹었다. 먹을 게 없어서 백토. 예전에 그렇게 드시는 분들 내가 봤어. 예, 쌀하고 그흰 흙을 이렇게 섞어서 먹어요. 어. 어, 그런 거못 보셨어? 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 허기를 조금 달래는데, 양을 채우는데 도움이 돼. 그럼 소화가 되느냐? 어, 뭐 흙이 뭘 되겠어? 뭐 지렁이야? <laughs> 뭐 뭐가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근데 백토는 위험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백토 말고 황토 드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황토 물에다 섞어가지고, 어어 어, 그런 거, 어, 그런 거 드시는 분도 있고 백토가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신선 얘기해본 백석자라고 흰돌 삶아 먹고 이래가지고 신선됐다는 사람도 있고 모든 흰 거는 다 키라고 어,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흙을 파다 보면 백토가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어, 백토 나오는 지역이 있어. 요 어, 그래서 그렇게 근데 김 지장 스님도 흙에다가 그렇게 섞어 먹을 정도 상황이면 개는 걔는, 네. 걔는 진짜 풀 뜯어 먹고 있어야 돼 네. 어, 너무 슬프죠 개 얼마나 살았겠냐고 진짜 키고 하지 내가 진짜 당나라까지 와가지고 경주에서 당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하소연을 했겠지 어 이게 무슨 개고생이야 이러면서 <laughs> 어 그래서 어 용과 이렇게 매치되는 각 반려동물과 매치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용이 그렇게까지 매치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용 타고 있는 관세음보살이 도상이 그러니까는 뭐 어, 불상 형태로 이렇게 상으로 나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면 거의 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어,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이렇게 바다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의상대사 이전에 보타락가산 중국의 영파 쪽에 있는 보타락가산이 개척이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그러면 해상으로 왔다갔다 했었던 관세, 저 뭐야 의상대사의 입장에서는 관음신앙에 에, 이게 어느 정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도 그 관음신앙에 어떻게 보면 체인점을 하나 비슷한 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실제로 낙산사를 가보고 중국에 에... 보타산 쪽으로 가보면 그 보타산 범흥동에 가면 야 구조가 사뭇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 그리고 어디 전설이 더 빠른지 잘 모르겠는데 의상대사가 진짜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의상대사와 관련된 저 파랑새 모티브, 그 다음에 대나무 모티브, 수정염주 이게 다 고려 수월관음도 이런 데 나와요. 중국에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중국계 원판이냐, 우리계 원판이냐를 모를 정도로. 이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이 낙산사조가 수월관음도를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국과하고는 약간 달라. 이제 보면 약간 달라.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범일국사도 배로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영파를 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음신앙에 이렇게 했는데, 어, 매료됐는데, 의상대사가 먼저 해놨죠. 그러니까 뭘 하냐? 아마 중국 영파 쪽에, 그 보타락가산 쪽에 제 생각에는, 어, 이제 관음신앙이 커지면서 정치신앙도 플러스가 된것 같아. 그러니까 범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와서 정치신앙을, 어, 낙산사에다가 입혀버립니다. 어, 낙산사에 입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이낙산사쪽가 의상대사와 관련돼서 나오지 않아요. 삼 상궁유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범일이 맨 앞에 나오는데 범일이 연대가, 이전이 그렇게 쓴다고 범일이 연대가 의상이나 원형보다 훨씬 떨어지는데 왜 범일이 맨 앞에 나오냐? 그래서 내가 뒤로다가 밀어놨다. 순서를 뒤로 밀었다. 어, 의상 원효 범일로 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낙산사와 관련된 이 내용이 실제로는 범일 관련 문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의상 관련 문헌에 있었던 게 아니고 범일 관련 문헌에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범일대사 쪽 기록에서 나오니까 범일 스님을 연대랑 관련 없이 맨 앞으로 배치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얘기를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낙산사가 나중에 범일의 사골산문 쪽에 편입됐구나. 아, 그렇게 모든 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련이 그 전승들을 볼 때는 이미 다 범일계 쪽에 전승만 남아 있었고, 의상대사계는 없어졌구나. 아 범일이. 5mm 800년대 뿐이고, 의상이 600년대 뿐인데,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럴 수 있죠. 뒤에 사람이 커지면.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화음종은 그 당시에도 끝발을 날리고 있었는데, 화음종에서 뺏겼을까? 찌리 한 대면 뺏길 수도 있지. 어, 우리가 약하니까, 어, 세력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어, 이 종파라고 종파 불교라고 하는 게 에, 세력에 의해서 절들이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구 본사에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 어, 각각 교구가 있거든요. 25교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조계종 안에 현대 현대 불교 조계종 안에 25교구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 강원도인데 막말로 얘기해서 강원도인데 어뭐 해인사나 통도사의 스님들이 제적 스님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그 스님이 거기서 절을 만든 거야 강원도에. 그래놓고 나는 통도사 스님이니까 통도사에 등록을 해. 아 가능해. 네. <laughs> 가능해. 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 그러면 이게 교구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직할지에 있으면서 어, 다른 쪽으로 갈 때는 그쪽 해당 교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디만 이런 게 없냐면 서울, 부산 이런 데는 없어. 대도시는 없어. 아, 서울에는 서울이 누구 거다. 뭐 봉선사 거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용주사, 관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은 각그 큰절들의 어떻게 포교당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지역구와 관련된 승인이 있어야 된다. 이, 이해가 되세요? 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다 어떤 세력들이 있는데 화엄종이 찌리한 종파도 아니고 화엄종이 낙산사를 사골산문에 먹혔을까 그걸 참았을까 야 그거 참 지역적으로 보면 사골산문이 저 명주 지역을 일대를 쫙 이렇게 어, 오대산도 <laughs> 끌려 들어갔고요. 다, 사골산문 쪽으로 다 들어가요. 지역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화엄종의 어떻게 보면 메인 사찰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에 대한 생각 한 가지. 그래서 무슨 생각도 하냐면, 범일국사가, 범일국사는 선종을 데려오신 분이거든요. 중국에서 이렇게 연관 제안에 의해서 법을 받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래 승려였던 거야. 그리고 내가 중국 가서 선불교를 받아온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범일이 먼저 승려였었고, 가서 선불교를 받아온 건 뒤에 일이지. 그러면 당신의 종파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종파로 출가했습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어. 그리고 범일이 강릉 사람인데, 강릉 근처에 제일 큰절 하면, 어, 두 군데입니다. 그 당시에, 오대산, 아니면, 그러니까 월정사 쪽, 아니면 낙산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낙산사가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러면 먹어도 말이 돼. 내가 원래 낙산사. 그래서 내 편으로. 어, 이러면 또 말이 돼. 어, 이런 것들이 사실 답이 있느냐? 답이 정확하게는 없어. 이게, 고대사라고 하는 게 여러 단편들을 놓고 추정해 가는 학문이에요. 어, 그러니까 뚜렷하게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느냐, 어, 그러니까 조선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조선사는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진짜 옆에서 보고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 어, 그러니까 뭐 녹음은 CCTV까지는 아닌데 거의 정확한 자료들이 있어. 그래서 어, 날씨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 승정원이 이렇게 날씨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 그때 무슨 무슨 뭐 흐렸나, 뭐눈 왔나 이런 것도 다알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 그런데 고대사라고 하는 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퍼즐을 맞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범일이 오대산에서 출가했다라고, 오대산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대산 쪽에서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던 뉘앙스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이면 나같으면 그 당시에 화엄종으로 출가했을 것 같은데, 응. 명문이야. 그 당시에 화엄종이 명문이야. 어 조계종이 더 나은 거 아니? 야 그때 이제 이제 시작 시작 할까 말까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시작 할까 말까. 이게 그러니까 신생 신생 신생. 어 여기는 관록이 있고 딱 주류. 어 기왕 출가하려면 그런 대로 가야지. 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출가에 큰 뜻을 뿜었어. 그러면 뭐 조개종. 뭐 전태종 뭐 이렇게 좀큰 종단들 이 있잖아. 근데 어디 뭐 이렇게 어, 듣보잡. 어. 아 글로는 안 가지. 근데 선종이 어, 범일 스님 출가하실 정도면. 듣보잡입니다. 지금 인제 지금 씨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떡잎 올라오고 떡잎 사람들이 어, 저거 뭐야 이러고 있을 때야. 아 진짜 진짜. 어, 그래서, 어, 화음종으로 출가를 했을 거다. 그러면, 낙산사? 그래서, 낙산사랑 그렇게 연결되는가? 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상은 낙산사까지 가느냐? 양양까지 가느냐? 어, 최전방으로 가서 뭔가 반전의 기회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화엄종이라고 하는 화엄경 공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신앙적으로는 관음신앙, 그게 이제 나중에 백화도량 발언문 같은 데 보면 관세음보살의 아미타불을 여기에 이렇게 정대를 하고 계시듯이, 이마에 정대를 하시듯이 나는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음신앙에 대한 투철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이분이. 네. 그래서, 아구가 좀 맞거든. 당신이 왔다 갔다 왕복할 때도 불안하니까 환세음 보살을 신앙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부분하고 신앙적인 부분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장률사도 마찬가지. 자장률사가 개율하지만 문수신앙을 한다니까. 그런 걸 보고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 드라마 보는 사람이. 스포츠도 좋아할 수 있지. 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 그게, 그게 서로 충돌하는 겁니까? 아, 그거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종교인이라면 신앙의 주체들이 하나씩 있는 거는 뭐 특별히 이상하지 않아. 어 그래서 배 타고 다니시고 하면서 아 이게 관세음보살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있었고 그래서 내가 관음성지를 하나 이식해서 히트 상품을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그걸 최전방에서 만들어서 국가가 지금 통일하고 지금 어, 좀 어수선한 거를 내가 안정시켜서 종교적으로 안정시켜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기여가 잘 돼서 내가 조금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석사 <laughs> 어 거, 거까지는 안된것 같다 거까지는 기안된것 같다 어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범일수님도 돌아오셔가지고 거기다가 어 너무 배 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어 저쪽에 이미 지금 정치보살이또뿌랐을는데 그러니까 정치보살을 이식한 거 아닌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의상대사가 어떻게 낙산사를 개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